여러분들과 전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불의수순과 불의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불이 반드시 우리는 두 개가, 불이문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체 동감분, 일체 중생은 우주 창조 열의 이신과 부처님의 불심과 나의 자심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연구스를 딱 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대중들한테 딱 보이니까 마하가습 존재가 그것을 뽑힌 것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나의 자신과 자기는 자신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불심을 난 봤다. 우주창조 열의 이심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 빈 것이 웃었는 거예요. 그게 마하가습 존재입니다. 그러기 부처님께서는 이 연꽃을 들었을 때 이 연꽃이 뭐고 바로 여러분들 참주인공, 무심하는 거 알겠습니까? 참주인공 바로 여의주입니다. 자기 자신이라 이거 찾아드렸는데 우리는 반드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는 업보의 장을 없애갖고 마음과 몸이 청정하게 돼야 돼. 이게 바로 무유정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무유정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 건강경에서 보면은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유정법. 아주 건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유정법과 실무요법입니다. 이 무유정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존재. 존재를 하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존재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 부처님께서 설법한 무유정법은, 이게 십이인연법을 설법한 겁니다. 십이인연법. 잠시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유정법이 뭔가를 설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이인연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명입니다. 무명. 2번이 뭐냐? 행. 3번이 식입니다. 4번이 명색입니다. 이 명색은 밝은 명색이 아닙니다. 명색,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 자, 그 다음에 5번. 촉수 액시유입니다. 그죠? 촉. 이 5번이 뭐고, 뭐, 6입니다. 그지? 6입. 5. 그 다음, 요 6번. 6. 촉수였지, 6. 이게 7, 8, 9. 이 10번이 이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 이유가. 존재가 아닙니다. 이를 존재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존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십이인연법을 그렇게 설법하면 안 됩니다. 이 존재, 이 유가 뭐가 뭐? 우리 실체인 본체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인 본체에서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지고 없다. 이게 유입니다. 이게, 왜? 이게 없음으로써 너희들은 뭐에서 벗어나십니다. 11번. 노. 그 다음에 12번, 사. 늙고 죽는 것에 벗어난다. 이 말이 생로 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이것이 있으므로. 실체인 본체에서 실류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생로 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법해 놓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걸 유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유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습니다. 이는 말장난 하면 안 됩니다. 이 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체인.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실체인 본체에서 실륜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지고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반드시 자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습니다. 자, 이제 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무명의 종자가 부모의 몸을 받을 때 자식이 자성이 자기의 그 자식이 부모의 몸을 받을 때 이놈이 제일 먼저 이게 무명이 업보의 종자입니다. 이놈이 제일 먼저 발동을 합니다. 행식 발동을 합니다. 이래 가면 이 무명의 명색이 뭔가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막 각각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맹색이라 합니다. 물질 이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자 10개월 동안에 요까지 딱 이룹니다. 요까지 10개월 동안은 10개월 이 지나면 요걸 딱 이제 뭐냐 이게 촉수 이게 말하면 육건과 육입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육건과 육식과 육진이 들어간대. 종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종자가 들어가서 이놈이 10개월 동안에 촉수했죠. 즉 말해서 감각기관을 팍 만듭니다. 사랑하는 생각도 만들고 이게 이제 다 합니다. 다 하고 나면은 이놈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진공입니다. 이 공입니다. 진공 상태는 어머니 뱃속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게 진공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탯줄을 끼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도 이 진공이 안 되면 그거 나로도 못 올라갑니다. 그게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내가 과학적으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정리정돈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탯줄을 딱 끊으면 여기 공기가 들어갑니다. 지공 상태에서는 실체인 본체 실류 이게 말하자면은 각자 성장판이 존재합니다. 일어나 이놈이 딱 탯줄을 끊으면 공기가 탁 들어가면서 이 신류가 어디로 가느냐 각자의 자성이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 동굴을 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동강분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과 부처님의 불심과 각자의 자심은 하나다. 이게 하나인데 두 개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설파하고 이게 없어집니다. 실체인 본체에서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없어져서 결국은 너희들은 노사,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법을 해놓은 거야, 지금. 과학적으로. 아주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설법을 해놓은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유, 여러분들 유 이제 알았죠? 요 유가 없어지는데 이놈을 갖다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가 실체인 본체에서는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졌다? 24개의 이 신류, 싸가지 않은 한 개 종자, 이먹고, 여러분들, 이 성불교에서는 이먹고 하면서 생기진 게 8만 4천 대장경의 꽃인 바로 이먹고 하는 싸가지 않은 한 개 신류, 이거 찾으라고 뭐, 108 바로 공안이 생긴 겁니다. 하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때문에 하도가 생긴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24개 종자 중에서 한 개의 종자, 이게 실루인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운반하는 실루인데 이놈이 바로 첨단과학에 있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냐. 첨단과학에 있습니다. 이걸 한 개의 종자, 이걸 갖다 마법의 입자 또는 신의 입자라고 합니다. 마법의 입자, 신의 입자. 이 종자가 없어져요. 근데 이놈이 어디에 가면 살아있는 하면은 진공 상태에서는 이 작용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놈의 종자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과 몸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유정법.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 이 정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선정. 우리 강화성이다. 명상 뭐 여하튼 수행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선정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과 몸을 바로 안정시켜서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워서 뭐 이래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자면 뭐 이래가지고 막 잡히도록 해도 할 때는 10분을 하도록 해도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10분을 공부해도 딱 앉아서 하는 게 이 선정입니다. 선정. 이걸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 무유정법이 어떤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당신은 개 중에 사망을 공부해야 돼. 개 중에. 개가 뭐야? 계율을 지키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에서 계율을 지키면서 공부해라. 정, 반드시 선정에 들어가서 반야의 지혜를 밝히도록 설포한 개 중에 사막입니다. 반야의 지혜. 이 뒤에 개, 정은 선정에 대해서 해. 지혜를 밝혀. 반야의 지혜를 밝혀.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 반드시 왜 이걸 부처님께서는 무유정법을 쓴다냐. 부처님 앞에 가서 예불 하는 거 있죠. 참 좋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예불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서 신묘장거든 나무라 다나다야 촥 이래 하면서 일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냐 가피를 받습니다. 이 본승에 머물고 있는 업보를 종자 소매하겠으면 본승을 말하자면 성숙시켜야 되거든. 이게 바로 예불입니다. 여러분들 예불하고 보시하고 하는 거 공덕과 복덕을 심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심으면 안 돼. 여러분들 오늘 뭐 이제 초팔날 부처님 오신 거 찬탄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부시를 받는 것은 이 법당, 이 도량을 갖다 청정하게 해주면 이 도량에서 정도의 정보를 펼쳐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 동원 음식은 아무랍니다. 그럼 뭐 독집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강도질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을 십시일반으로 해줘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도량을 유지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도 보시하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지. 딴 건 없습니다. 이 보시 안 하면은, 도량을 어떻게 그 유지해 가겠습니까? 그게 보시입니다. 보시. 자, 여기부터 우리가 보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 오염된 본성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기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선정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는 수식관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정에 들어가서 수식관이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숨이 내려오고 숨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요기서 요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은 한 달이고 뭐 보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숨이 쑥 내려가 단전까지 모여요. 단전에서 또 숨이 쑥 올라오면 여기까지가 대주천 소주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대주천입니다. 여기에서 이 길을 끌어올리면, 단전에서 길을 올리면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서 딱 넘어가줘야 돼. 여기가, 여기서 다시 기가 등골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단전에 모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몸이 엄청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 몸이 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붕뜬 것 같다니, 공주. 여러분들 그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아유, 어쩌다 보면 몸이 막 떨어가고 그런다니까. 그걸 느끼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때 계속 운습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잘못, 전생에서 지었던 잘못, 이런 걸 다 내가 잘못했다고 운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인 무유정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이야. 무유정법 명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 역 무유정법 열의 가설 이 딱 무유정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열의 가설 열의 아까 최상용의 진리를 갖다가 불가사한 진리를 설법을 듣고 반드시 최상용의 진리를 깨달아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무유정법입니다. 무유정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분석을 한대요.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분석하고 나의 잘못이 분석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뭐 해야 된다. 정체성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우주를 창조한 라브 열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려하고 승사하고 은혜 본해야 된다. 은혜. 우리 이 삼천대천 세계를 청정하게 창조해 주면 고마운 거. 이 은혜 보답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유정법입니다. 무유정법. 이걸 함으로써 이 업보의 종자가 소멸됩니다. 이게 무유정법입니다. 이 진리를, 무유정법의 진리를 부처님들은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로서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해 놓은 것이 중도인 유의법입니다. 그러면 이 경전에서 모든 삼천, 이 8만 4천 대장기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으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는 만법길 얘기하지. 모든 게 하나로 도는데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도는.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은 쌍차, 쌍존하고 설법했고 이걸 갖다가 바로 저기 계시는 달마 대사께서는 뭐라 했나? 이 입, 사행로를 설법해. 이 입, 두 개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입. 이 입은 뭐고? 1번. 행위. 2번. 이게, 이 행위는 너희도 행동해갖고 지은 업보. 요거 소멸해라. 이게 행위입니다. 이게 입. 너희들은 이 사회장에서 벗어나도록 이 우주가 창조된 진리를 갖다가 아주 본성과 본질, 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의 직전 변화력을 깨달아라. 제법시장에 보유한 총유입 종자는 뭐다? 공성의 종자다 말이지. 이 공성의 종자는 원유하다. 무소유 상태다. 무소유. 이 부처님께서 무소유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걸 공성의 종자는 무소유 상태인데 이게 작동한다. 자,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행위과 이거는 입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놓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원행, 또 수연행, 그 다음에 무소행, 신법행 이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다음에 내가 달마 대사가 놓을 때 한 번 더 정리정돈 해가지고 설법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파한 게 중도인 유의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유정법에서 부처님들께서 깨달은 진리를 갖다가 결집한 거. 예를 들어서 결집한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중도. 이거 정도인 이 무유정법에서 깨달은 진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게 혼돈되면 안 되는데 중도인 무유정법을 부처님들께서는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갖다가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이 중도인 유의법인데 이것이 경전이 되면 안 8만 4천 대장경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걸 숙지해야 됩니다. 자, 이게 유의법을 공부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업보의 정자를 소멸해라 이 말입니다. 요걸 소멸한, 요거 무유정법에서 바로 들어가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경전을 공부해서 무의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정장해서 이 정장한 이 자랑을 계속 훈습해서 이 육근과 육신에 오염되어 있는 걸 훈습해서 업보의 종자 소멸하는 것이 중도인 무유정법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한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이게 불이 수순입니다. 수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사회장이 사사회장이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이사회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공부해가 뭐에 벗어난다? 사사회장에서 벗어납니다. 사사회장에서 벗어나는 걸 중도인 무위법이다. 중도인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건강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도인 실무요법. 여러분들 보면 중도인 실무요법, 실무요법 맹아라한, 실무요법을 공부해서 깨달으면 이것이 아라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강경 보면은 있죠. 중도 실무유법 맹아라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실무유법 그만큼 중요한 게 실무유법 맹아라한이 그게 무슨 말이오? 실무유법을 수행해서 깨달으면 그게 바로 아라한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번 시간에 이 이제 설법을 했는데 반드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모행무주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실무요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실무요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최고로 알 수 있는 것이 제금강경 제4번 모행무주분입니다. 모행무주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모행무주분이 어떤가는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설법하기라고 오늘은 실무요법이 뭔가 실무요법 왜 실무요법을 하는 거야. 자 실무요법은 실상이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류 이상은 무소유상태다. 이 무소유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 이 법계를 창조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무소유 상태에서 뭐가 창조했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산데 이 무유정보를 왜 가느냐 무와 실체인 본체를 갖다가 발견해라 이 말이거든요. 발견해라. 그러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 이때 적견열애는 말하자면 걔는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적견열애는 범소유상 범부들은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류처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다. 없다.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두가 허망한 생각이 됩니다. 약견지상 비상 상이 없는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만다라를 발견하려면 만다라 바로 말하자면 DNA를 발견해. 이 말입니다. 그 범소유상 개시어마 약견 재상 비상이 적견 열애는 열애를 보라는 말이에요. 열애의 만다라를 발견해라입니다. 발견. 그만큼 중요한 진리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실무유법을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했냐?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과 몸을 청정에 유지해서. 그러니까 왜 마음과 몸이 청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전분 시간에 설법을 했습니다. 그죠? 저 전분 시간에 뭐냐? 육군의 뭐냐?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 말하자면 한이 생겼고 또 백해 무익한 육식의 오용락을 일으키고 오용락이 육진을 오염시켜 구를 줬다. 이 구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킨다. 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켜서 이것이 말하자면 서로 상호작용해서 야기한 게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야기해서 너희들은 마음과 몸이 전도몽상이 되었단 말이야.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대. 원리전도몽상이 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경과 직언이 열리면 그게 바로 구경이다. 이가 막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로 갖다 거기서 구경열반이 와, 그 노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부처님과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과학적으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뭐, 그, 저, 말하자면, 두루무술하게 이렇게 설법을 안 했어요. 반드시 세와 상, 용이, 이게 과학적으로 너희들은 깨달아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내려 있습니다.
그래 건강경에서는 뭡니까? 제일 1번 법회 인유. 이 법회를 개수했을 때 인유 인가의 응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가의 응부를 받고 있는 유 깨달을 이게 뭐 깨달을 이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성과 본성에서 뭐 있다? 이 하늘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오용나라를 일으키고 번뇌망상이 있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야기에서 지은 업보를 소멸해라. 이게 무유능법이고 이 소멸한 연후에 성경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직견을 열어서 이 실무요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때 이 실무요법은 실상의 본성이 무소유 상태인데 이놈이 공성에 준다. 이걸 갖다 뭐, 너희들 뭘 발견해야 된다? 만다라, DNA를 발견하면 돼. 이 만다라를 발견하면 자 여러분들 혹시 만다라를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만다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12개의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게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이제 다양한 빛이 이렇게 녹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이게 만다라가 이렇게 태양 같이 생겼지만 여기서 보면 빛이 녹습니다. 이게 만다라를 밝게 되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이 만다라가 반드시 꼭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만다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만다라를 보면은 반드시 실무 이게 뭐냐 딱 앉아서 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실무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정해야 됩니다. 입정해가 딱 앉아가지고 무아유를 감수해야 되는 거야. 무아유. 즉 말해서 무는 뭡니까? 허공을 말하는 거. 유는 뭐고? 경계를 봐라. 15도 각도로 딱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조용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앞에 나타나요. 만다라가 나타납니다. 아주 이놈이 둥그랗게 떠올라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만다라가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만다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만다라를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내가 설법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이걸 과학적으로 설법하게 했어. 이 만다라가 왜 생긴 이유를 설법하게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저 만다라를 보는데 이걸 발견해라.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가 바로 너희들은 열애를 보라는 말이고 반드시 열애의 이 제부시생에 보이는 총립성자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만다라 DNA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견자가 이게 볼견자가 아니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느 경전에서는 발명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근데 발명이 아니야. 발견이 맞거든. 근데 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놨습니다. 딴 경전을 보면, 이거 발명, 발명에서 그게 발견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때, 삼장, 구바나스 삼장 법사가 좋게 말해서는 사고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수정하면서 원본을 공부하면 돼. 자, 이걸, 내가 과학적으로 설파할게요. 이게 실무요법인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파한 게 뭐냐면 중도인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그럼 이게 중도인 무위법과 중도인 유위법이 모든 경전에 이게 결집되어 다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편을 쓰고 모든 경전이 이겁니다. 이거 중도인 실무유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방편을 설파한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고 중도인 무유정법을 깨달아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설파하는 것이 중도인 유의법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느 경전을 봐도 내 여기 보이는 방등시부 84,000 대장경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꽃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방편으로 설법한 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설법한 게 조금 틀려요.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음 시간 계속 하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중도인 무위법과 중도인 유위법 어디서 왔는고 이게 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말하자면 아웃라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도인 유입, 중도인 무입부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면, 이두 개에 벗어나면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경지, 아란도를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뭐,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중도인 유입법 공부했으면 알아야 됐고, 중도인 무입법 공부했으면 뭐가 됐노? 백지불 됐잖아. 백지불 알아야 됐으면 뭐 해도 경지에 들어가서 일대사인을 맞춰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경지, 구경각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경각을 이루어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두 개의 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두 개의 문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 우리는 말하자면 입증했어요. 두 개의 문에 안 벗어나면 입증 아무리 해도 자기의 자성을 찾으세요. 이때부터 뭐, 이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자성을 찾아야 돼. 자기 자성. 자성 찾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매일 공부하는 그 천숭에 보면 불수자성, 수행성. 이 자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불수자성. 이게 없었는데 이걸 찾아라. 그러니까 자성, 중생무변, 선도, 번뇌무진, 선담, 법무무량, 선악, 불도무상, 선원. 자성, 중생, 선도, 자성, 번뇌, 선담, 자성, 법문, 선악, 자성, 불도, 선원. 자성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자성 찾아야 되는 자성. 반드시 두 개의 문에서 벗어나면은 입증해서 자성을 찾아야. 이 자성 안에 뭐가 있나? 반야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자성 찾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